한마음과학원이 학술대회를 열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이했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적 관점에서 대행스님의 한마음 교육 원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마음선원 안양분원 4층 강당에 제2회 한마음과학원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대행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 불성을 믿어라. 발표를 맡은 연구자들은 각자 전공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자기 불성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교육 세션에서 오공 스터디 발표를 맡은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상임연구원은 근현대 서양 철학이 현대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자아와 한마음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실은 아주 순수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 실은 저 하늘에 외로이 떠있는 별이나 다름없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어요. 또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인간의 자아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도 했지만은 이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 얼마나 그 인간의 자아 중심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과 어떤 그 자연 환경을 파괴시켰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호 선생님은 한마음 교육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바로 한마음을 이룬 자유인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당당한 위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술대회 좌장을 맡은 통일교육원의 이금순 연구원도 연구 성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포교를 뛰어넘는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실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같이 좀 실험적으로 해본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하고 있는 한마음과학원. 한마음과학원은 대행스님의 가르침과 불교를 사회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